저희가 지금 야 심지어 10개를 걸었습니다. 그것도 네. 3집과 4집이 두 개나 있어요. 아, 진짜. 네,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버리시려고 그래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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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5개씩 버리려고. 어쨌든 좋습니다. 네, 네. 아, 저도 좀 갖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네. 죄송한데 참고로 그 CD는 아니고요. 네, 테이프. CD 말고 테이프. 혹시나 예, 예, 그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.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? 시작. 또 이분의 어떤 그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실지 그렇죠. 그치 물어봤죠. 네 나오셔가지고 물어봤는데 어색하게. 아 어색하게 어색하죠. 또, 처음 이게 오늘 온 자매님 나오시고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? 그랬더니 이제 간증을 딱 하셨죠. 어. 사실 제가 그 대회 대회 출신이다.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얘 빼고. 어. 그냥 방청객이라고 생각하시다. 네. 왜냐면 저분이께서 웃어주셔서. 네, 아, 네. 리액션 담당. 네, 그래서 또 대회 당일 가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돼요? 어. 아 그래요? 나가셔야 네. 되는데. 아, 네네. 아 이걸 극동에서 했대니까요. 아, 했다고요 극동에서. 극동에서. 제가 떡실신 내가 요 표현을 쓰셨어요. 예, 제가 떡실신을 해서 늦게 갔다 그랬나? 오게 되리 주의 손 끝으로 보게 되리 주의 말씀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정말 공감이라는 게 가장 아름다운 정말 최고의 공감은 하나님이 우리가 공감하시는 거예요. 아, 그럼요.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. 아유,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아닥이라고 해요. 아닥, 아닥. 우리는 아닥하고 살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. 진짜로.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웃어만 원할 수 있어 가끔은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원할 수 있어 넌 절대 약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의 댓글과 또 여러분들의 참여와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 모든 것들이 저희 번개탄 팀의 큰 힘이 됩니다.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이 아름다운 은혜 방송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